시사이미 컨설팅 홍사명 원장입니다. 입시 컨설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 자신에 맞는 그와 같은 입시 컨설팅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목표로 하는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글로벌 해외 대학인지 아니면은 로컬 국내 대학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외 대학을 록하는 데는 다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장 배경이라든지 학습 환경을 가졌던 학생들은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코왔지만은 내가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 즉 일반적인 유학 모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국내 대학을 목표로, 즉 로컬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성장하고 해외적인 학습 환경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로 이렇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되겠고, 국내에서 성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국내 대학 가기에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성장 환경, 학습 환경이 반드시 해외 글로벌 환경이냐, 국내 로컬 환경이냐,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몸만 한국에 있다 보니 해외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는 부분인 이상,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은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시 컨설팅 루트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록 로컬 국내에서 성장 과정, 학습 환경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민사고, 그리고 자사고의 국제반, 그리고 외고, 또 대안학교라든지 특별한 글로벌 중심의 그와 같은 커리큘럼을 갖는 학교에서는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 부분 것으로 역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가지 매출스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 글로벌,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는 그와 같은 모드, 그리고 로컬 투 글로벌, 국내에서 해외 대학, 즉 유학 가는 모드, 글로벌 투 로컬,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는 그와 같은 모드, 마지막으로 로컬 투 로컬, 즉 국내에서 국내 대학 가는 그와 같은 네 가지 매트릭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그와 같은 입시 컨설팅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순위 1순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